빅데이터 또 여론조사 이쪽계에 손꼽히는 그 미남이 있습니다. 세 명이. 누구죠? 원래는 저 그 저 네. 리얼미터의 김주영. 와우. 그렇죠. 네,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죠. 네. 그 다음에 오래전에 이제 빅데이터계를 떠난 정영진. 네. 네. 와우. 그 다음에 전민기.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전민기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박수.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 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예. 팀장입니다. 우리 언론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 북한 전문가 잠깐 연결을 해서 네네. 좀 알아볼게요. 예, 최현입니다. 예, 최현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예. 이런 뉴스 보도를 내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그 기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북한의 도발성 행보에 관련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발언을 외교 안보 원로들을 만나서 오찬을 하는 과정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 쿠키뉴스의 민수미 기자에게 책임질 거예요? 네? 화나셨어. 분명히 예. 이거는 남북, 그러니까 뒷부분에 자기 말을 자기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뭐 되돌려주고 있는 건데 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다행히도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 김여정 부부장과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이게 뭔 얘기냐면 예. 역할 분담하고 있다는 청와대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러면 저 북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예. 이쪽 남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 워딩 한마디 한마디가 전쟁 나는 상황이에요. 큰일 날라 그래. 지금 보니까 CBS 노컷 뉴스의 김동빈 기자도 똑같이 보도를 했다가 그러니까 쿠키 뉴스가 받아 적었고 그리고 헤럴드 경제도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었죠. 예. 그리고 뭐 아니 지금 한겨레도 받아 적었어. 지금 뭐 하는 수준이냐? 나중에 이거 확인 안 된 걸로 보면 또 다 삭제할 거예요. 기레기들이 원래 그래요. 우익 언론들의 보도와 그리고 한국 언론의 그 북한에 대한 보도 태도들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분단 기득권 세력의 빌부터 사는 겁니다. 아, 예, 분단 기득권 세력의 빌부터 사는 거고 예. 이 분단 기득권 세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있거든요. 그렇죠. 일본도 있고 예. 심지어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고 남과 북이 지금 당장 통일되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평화 공존을 모색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안 된 지금까지 계속 안 됐던 것들 제가 어제 비판했던 관료 권력의 문제도 있지만 예. 이런 분단 기득권 세력들이 옆에서 계속 추임새 넣는 겁니다. 예. 네오콘이 그래야 착당을 하고 예. 볼펜이 튀어나오고 예. 이러면서 어떻게든 한반도가 계속 긴장 상태가 있어야 무기 팔아먹고 자기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 네오콘과 배를 같이 맞추면서 분단 기득권 세력으로서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예,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한번 분석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리얼미터 분석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 네. 3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어떻게 보면 폭락했다. 지난 한 5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70% 육박하는. 그렇죠. 네. 그 정말 대단한 지지율이었는데 네. 오늘 발표한 걸 보니까 네. 지난 15일에서 17일 동안 1,507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니까 53.6%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긍정 반응이. 53.6%. 예, 뭐 이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아, 그럼요. 그러니까 2, 3주 사이에 거의 뭐 6% 이상 빠졌죠. 그렇죠. 예. 전주보다는 4.6%포인트나 빠진 거거든요. 이건 폭락이에요. 진짜. 폭락이에요. 예. 여론조사보다 좀 더 반응들이 민감해요. 긍부정 비율이라든지 그러니까 긍부정 비율은 뭐냐면 문재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놓고 그 주변에 붙는 단어들이 긍정적인 단어냐 부정적인 단어냐 그렇죠. 예, 이게 뭐 좋다 싫다라고 나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도 국정지지율과 좀 비슷하게 가는 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50%까지 긍정 비율이 올라갔다가 예. 29.7%까지 떨어졌어요. 지난 일주일 반응이.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국정 지지율, 그러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좀 최근에 높게 지탱하고 있었던 거는 코로나. 그렇죠. 그다음에 재난 지원금.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도 사실은 그동안 계속 긍정적인 역할을 맞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부정적인 키워드는 경제랑 아직까지도 저쪽 반대편에서는 조국 전 장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SNS 상에서.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연관어 중에 꼭 50위 안에는 조국 전 장관 이름이 여전히 있다. 여전히 올라온다. 그리고 부정 비율을 또 높이는 그런 키워드인데. 그렇죠. 이번에 여기에 북한이 가세를 해버리니까 키워드가 지금 부정 비율이 말도 못하게 한 이거는 조금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드라마틱하게 하루하루 변하는데. 그렇죠. 빅데이터는. 예, 지금 한 20% 이상 부정 비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일단 보도가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보도들을 서로가 인용하고 리트윗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러면 당연히 그 말씀하신 부정 언어들이 계속 또 노출되고 공유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예. 북한에 대한 건 사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맞아요. 이건 부정적인 요소로 앞으로는 계속 좀 남아있을 한동안은 소지가 있거든요. 사실 북한 얘기들만 나오면은 네.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여권의 지지도가 상승하는 그렇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이 맞습니다. 있었는데 예.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는 빅데이터 상의 이 워딩이 옛날로 돌아갔네요. 이거를 다시 돌리려면 사실은 이게 반전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거는 다들 기억하시죠? 남북 네. 정상회담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이후로 사실은 북한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국민들한테 긍정적으로 인식이 됐는데 네. 이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면 다시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있지 않은 한은 계속 문재인 대통령 좀 괴롭히는 그런 키워드로서 좀 존재하고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지금 생기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예. 전민기 팀장님이 보시기에 이 지금 현재 가장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반전시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후에 레임덕을 차단하는 데 선제적인 그런 어떤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도 읽어낼 수 있겠네요. 역으로 따지면. 그렇죠. 일단은 이번 정부가 가장 지금 힘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거는 사실 북한 문제를 좀 빨리 좀 다시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어제 그 부동산 대책 나왔는데 이거 네. 예전 같았으면 메가 이슈가 돼야 돼요. 키워드 상으로 그렇죠. 하루에 한 수만 건씩 언급량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묻혀버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여러 사태들이 북한의 메가 이슈에 완전히 묻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어떤 반전을 가져가지 못하면 저도 사실은 늘 신문을 양쪽을 다 보고 하지만 네. 한쪽에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읽다 보면 네. 그런 의구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쪽이 맞지 않나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네. 늘 그게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네. 언론사에서 계속 방송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꾸준히 때리다 보면 예.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이 휩쓸려가지 않을까. 특히나 예.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중도 성향이지만 중도로 보는 분들이 한 6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안에서 물론 진보 보수로 나뉘지만 예. 지금 전체적인 지형이 그래도 중도지만 진보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예. 보수가 원하는 대로 계속 이거를 때려대면 이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키워드에서 이제 어떤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게 있습니까? 좀? 일단은 근데 북한 예. 문제를 좀 더 얘기하면 흥미로운 예. 게 뭐냐면 사실은 어제 청와대에서 좀 강경한 입장을 내놨죠. 예. 그런 게 오히려 긍정 여론을 조금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휩쓸려가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히려 예. 또 반응상으로는 좀 긍정적인 반응을 조금 얻고 있다라는 게 조금 흥미로운 지점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상황을 어떤 반전시키기 위해서 좀 어떤 꼼수를 쓰기보다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키워드로서 늘 등장하는 게 진심이랑 소통이란 키워드가 늘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정말 반응 하나하나마다 이걸 일일이 또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갖고 계신 생각들을 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인지를 좀 예. 살펴보면서 함께 간다면 예. 조금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진심과 소통으로 장기적으로 문제를 대북 관련해서는 좀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어요. 아 데이터에 상당히 자세한 것들이 보이네요. 물론 제 주관적인 좀 해석이 있지만 예. 제가 한 5년 6년 정도 이제 시사 관련해서 키워드 분석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예. 일단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강한 그런 방법이라든지 지난 총선에서도 보셨겠지만 막 막말로 하면은 관심을 일단 많이 받는 것처럼 버즈량 언급량에선 보여지나
그게 결과적으로는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워딩은 어떠냐는 거예요. 검찰개혁.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과 관련돼 있는 여론조사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근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최근에 많이 안 나왔던데요. 그렇죠. 사실은 네. 5월 말까지는 막 쏟아졌는데 네. 그 6월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6월에는 거의 없어요. 빅데이터로 한번 최근 반응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터넷상에서 훨씬 좀 많았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한번 감성 분석을 좀 해볼게요. 21.7대 43.8이에요. 지금 부정 감정이 더 많아요? 부정이 높은데 이게 아. 뭐 반대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현재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검찰 개혁이 뭐 좀 진전이 됐거나 이뤄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다른 좀 사안들에 그렇구나. 비해서 지금 뭐 엉망이 됐다,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지금 가장 많이 여기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아, 예. 검찰이 계속 궁지에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뭐 한동훈 같은 경우도 지금 아예 특정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말을 안 하고 싶어도 자기가 자기 그 입장을 갖다 내놨어. 그래서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그런 추측성 보도들은 전부 구라다. 그러니 나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게 그렇게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문정 검사 거자되고 야 너 옛날에도 거짓말 했잖아 이번에 얘기하는 거가 또 거짓말이 아니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네. 같이 얘기해 주면서 전반적으로 검찰에 있어서 뭔가 좀 신뢰도는 국민들 사이에서 진짜 완전히 바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보면은 거의 예. 지금 80% 가까이가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뭐 의혹 의료 우려라든지 예, 맞아요. 뭐 고발 당하다, 예. 뭐 폭망이다, 예. 혐의 부당하다 이런 단어들로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예. 특히나 관심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한쪽에서 끌고 가면 더 잘 끌려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예 맞아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국민들은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됐나 가끔씩은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군요. 지금 네. 이제 그 채널 A의 이동재와 한동훈이 사실상 공작을 해서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얽어매려고 했던 그 사건. 이 사건은 검찰들의 어떤 그 지금 현재 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들을 정말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모든 국민한테 갖게 해줬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변화들이 네, 이번 네. 주를 통해서 이번 주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압수수색은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그 검사장의 휴대폰이 지금 그 서울지검에 서울중앙지검의 인권부에 가 있어요. 근데 이거 뉴스들 네. 보세요. 네.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팩트고 네.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인데 네. 다 이 워딩만 따가지고 맞아. 지금 하니 국민들이 이 사안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어도 따라가기가 힘들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팩트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늘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언론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맞아요. 떠다니는 말들만 그냥 코테이션 따가지고 받아적게 하고 있고 본인들이 또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그렇죠. 위한 네, 미끼로만 쓰고 있죠. 맞습니다. 예.